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 또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누비 다육의 또 묵은둥이 아이들을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네, 신상으로 들어온 이쁜 아이들도 많고요. 기존에 있던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묵은둥이가 많은 곳이죠. 네, 누비 다육은 묵은둥이들이 많은 곳입니다. 보시고 이쁜 아이들 품어도 보시고 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힐링도 하시고 예. 힐링도 하시고 품어도 보시기 바랍니다. 네, 누비 다육은 인천 계양구 장기수로 15번 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만원 이상은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네, 여기서부터 볼게요. 네, 요런 이쁜 아이가 새로 신상으로 왔습니다. 오, 너무 이쁘죠. 사이즈도 엄청 좋고요. 예, 핑크 폴로라라는 아이입니다. 핑크 폴로라. 예, 이렇게 이뻐요. 어우, 삼각형 모양으로 얼굴이 3도씩 이렇게 등을 맞대고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오. 네, 핑크 폴로라 색깔은 진짜 이렇게 이쁘더라고요. 아주 빨갛게. 완전 빨간색입니다. 여러분 부분은 완전 빨갛죠. 와, 이 아이는 완전 쭈루루 일자로, 예, 수영이 일자로 되어 있는 수영이고요. 요런 아이는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수영이고, 네, 이렇게 있습니다. 원하시는 아이 데려가시면 됩니다. 이 아이는 삼각형. 예, 삼각형이 한 3개 있는 것 같고, 일자는 하나 있습니다. 일자는. 예, 원하시는 아이 데려가시고요. 예, 얼굴은 다 3도씩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이는 가격이 28,000원입니다. 가격은 28,000원입니다. 플로, 핑크 플로라고요. 네, 15cm 보트인 것 같아요. 15cm 보트에 넘쳐 나갔습니다. 네, 사이즈 볼까요? 15cm 보트입니다. 네, 요렇게 나옵니다. 17cm 나오는 것 같아요. 17cm. 네, 17cm, 18cm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요런 아이들 가격 28,000원에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요런 아이가 들어왔죠. 엘샤라는 아이입니다. 엘샤. 엘샤가 아주 피멍으로 물이 이쁘게 드는 아이죠. 이렇게 얼굴 3두로 되어 있는 아이, 요 아이 엘샤.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예, 이렇게 피멍이 이쁘게 든답니다. 요 아이 엘샤가. 예, 얼굴 다 3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3두 이상으로 되어 있는 엘샤. 12,000원이고요. 또 이렇게 달달을 묵은 페리와슨 금이 또 들어왔죠. 엄청 골동이처럼 단단해요. 엄청 단단해. 저도 이 해리와슨 금을 하나 키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단단한 아이는 처음 봤어요. 제 거는 좀 흐물흐물한데, 이 아이는 엄청 돌덩이처럼 아주 단단하게 잘 다져져 있습니다. 얼굴도 짧아졌고, 네. 이런 얼굴도 짧아지고, 얼굴 수도 많고, 이런 아이가 또 들어와서 25,000원에 드립니다. 네. 얼굴도 많고요. 오, 이쁘죠. 해리와슨 금은 이렇게 울퉁불퉁한 그런 매력이 있어요. 예, 입장 노제트 자체가 울퉁불퉁하죠. 네,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이 아이들은 25,000원에 드립니다. 네, 이 아이가 실크 베일하고 똑같이 생겼죠. 실버 베일이라고 써 있습니다. 실크 베일하고 똑같은 생긴 거는 똑같이 생겼는데, 네, 실버 베일이라고 써 있습니다. 실버 베일. 네, 사이즈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이즈가. 네, 이렇게 한 22cm가 나오네요. 22cm. 네, 사이즈는 좋아요. 엄청 좋아요. 사이즈가 이렇게 나오는 실버 베일. 가격은 20,000원에 드립니다. 네, 이 아이는 빙산이 아주 100% 뽀샤시 올리고 빙산이 군생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따글따글한 아이가, 네, 이렇게 있고요. 가격은 18,000원에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핑크 루비입니다. 핑크 루비. 오, 이쁘죠. 핑크 루비가 아주 따글따글하게 생겼어요. 머릿수도 엄청 많죠. 네, 요 핑크 루비는 8,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는, 나나우쿠미니죠. 나나우쿠미니가 아주 엄청 대품 화분에, 한 30cm 화분에 들어있는데요. 오, 가득이 찼습니다. 엄청 멋있어요. 와, 진짜 멋있죠. 네, 점점 더 이제 색깔이 이 들어오고 있어요. 핑크핑크하게. 네.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어오고 있고, 머리수는 셀 수도 없이 많고요. 네, 요 아이랑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오, 요 아이는 더 건강해 보이고 너무 이쁘죠. 오, 엄청 얼굴들이 다 큼직큼직하고요. 요 밑에는 자구들도 많이 올리고 있을 것 같아요. 밑에 자구도. 요 아이들이 다산의 여왕이잖아요. 그래서 자구도 잘 달아주는 아이잖아요. 요 아이가. 이렇게 가득이 있는 30cm 꽃 위에 가득이 차 있는 이 아이는 가격이 70,000원에 드립니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거의 한 28cm, 식물은 28cm 나오네요. 28cm, 29cm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개 있고요. 7만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가 브레이브입니다. 브레이브. 네, 브레이브가 아주 군생으로 되어 있고요. 머리수는 한 3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라인은 또 이렇게 빨갛게 입술을 그리고 있고, 약간 백분도 이쁘게 바르고 있고, 네, 묵은둥이 브레이브입니다. 네, 요 아이는 3두네요. 3두. 네, 이렇게 아주 달달 묵은 아이고요. 네, 가격은 13,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가 또 헤라입니다. 헤라. 입이 짧아졌어요. 그동안에 입이 짧아졌고, 색깔 삼각형으로 이렇게 얼굴 3두로 돼 있고, 네, 요 아이는 4두인가요? 요 아이는 4두인 것 같아요. 네, 헤라가 있고 가격은 15,000원에 드립니다. 네, 또 이렇게 릴리패드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릴리패드 엄청 이쁘죠? 네, 이렇게 노랗게 장미 꽃송이처럼 생긴 릴리패드입니다. 네, 수영도 멋있고요. 네, 목대는 완전 목지라가 됐어요. 네, 릴리패드가 있고 가격표가 없네. 릴리패드 가격표가 없습니다. 네, 문의해 보시고요. 네, 이 아이는 데스메치아입니다. 데스메치아. 하얀 분을 이쁘게 바르고 있는 데스메치아. 너무 이쁘죠? 파랑새랑 약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네, 이 아이가 점점 묵으면 묵을수록 더 백분을 더 많이 올리는 그런 아이입니다. 한번 이런 아이도 키워보시고요. 엄청 머리수도 많고요. 푸짐하죠? 13,000원에 드립니다. 네, 이 아이가 또 벤바디스입니다. 벤바디스. 군생으로 되어 있는 벤바디스. 딱딱을 하고요. 완전 돌덩어리처럼 단단하게 붙여진 아이고, 이 아이 사이즈는 12cm 보트입니다. 14cm 보트인가요? 네, 14cm 보트네요. 14cm 보트에 이렇게 꽉 차있는 벤바디스. 15,000원에 드립니다. 네, 이 아이가 미니마입니다. 미니마. 미니마도 아주 탈탈 묵으면 아주 엄청 이쁘죠. 예, 이 아이도 묵었어요. 묵었고 층수가 촘촘 하죠. 예, 이렇게 미니마가 있고 4개 있네요. 4개 10,000원에 드립니다. 이 아이가 올펫입니다. 올펫이 얼굴이 이렇게 3두로 돼 있고 밑에 자구가 이렇게 송알송알 많이 올라오고 있고, 이렇게 묵어서 아주 층수도 엄청 높죠. 얼굴이 이렇게 묵은둥이 올펫이 있고요. 가격은 3만원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아이랑 이 아이도 얼굴이 3두고요. 밑에 자구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3만원이고요. 네, 이 아이가 로슈라리아입니다. 로슈라리아가 엄청 밥이 많네요. 화분에 하나 가득이 차 있어가지고 손 넣을 틈이 없네요. 네,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고요. 예, 보트는 12cm 보트인 것 같아요. 근데 넘쳤습니다. 넘쳐나갔어요. 옆으로 많이 넘쳐나갔죠. 예, 로슈라리아고요. 이 아이는 가격이 13,000원입니다. 로슈라리아는 노지월동이 되는 아이인데요. 좀 추운 지방에서는 조금 어렵고, 약간 남부지방에서는 노지월동까지 된다고 합니다. 이 아이도 바이솔 갑니다. 13,000원이고요. 네, 이 아이가 잔이죠. 잔이. 15,000원짜리 잔입니다. 네, 이렇게 두 개 있어요. 이 아이도 잔인가요? 이 아이는 금이 들어있어요. 금이. 네, 금이 들어있는 잔입니다.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이 아이가 라밀라떼입니다. 라밀라떼. 라밀라떼도 묵으면 엄청 이쁜 아이죠. 얼굴이 총, 많은데요. 총 6, 7두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얼굴 있고, 삥 둘러서 자구가 있고. 네, 이 아이 13,000원이고요. 네, 이 아이가 해리 왓슨 금입니다. 무지금. 이렇게 세 개 있고요. 가격은 6,000원에 해드립니다. 네, 이 아이가 양지인 군생인데요. 엄청 머리수가 많죠. 네, 양지인 군생. 빨갛게 물들면 너무 이쁠 텐데, 아직 물은 살짝 덜 들었습니다. 밑에 자구는 엄청 많이 올리고 있고, 네, 이렇게 양지인 군생이 있고, 15,000원에 드립니다. 15,000원입니다. 네, 요 아이가 또, 여기 아마존에스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존에스. 하얀 분을 바르고 있는 아마존에스입니다. 요 아이는 15,000원에 드리고요. 네, 또 미니 간도리스 철합니다. 미니 간도리스. 엄청 통판으로 되어 있어요. 멋있어요. 네, 미니 간도리스 철합 이렇게 있고요. 가격 2만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가 또 간도리스철합니다. 간도리스철아. 이런 아이는 2만원에 드립니다. 간도리스철아는 2만원이고요. 오, 라울이 어마어마하죠? 네, 라울 너무 이뻐요. 멀리서 잡아보면 이래요. 이래. 완전 대품 나울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사이즈가 엄청나요. 이런 아이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이런 사이즈들은 너무 커가지고 직접 오셔야 될 것 같죠. 네, 요 사이즈가 지금 이 정도 나옵니다. 40cm가 넘습니다. 네, 한 48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멋진 나울이 있고, 여기도 멋진 나울이 이렇게 큰 대품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오, 이 나울은 이렇게 클라바쯤 나울처럼 보이죠. 엄청 이쁜 나울입니다. 나울도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돼지 나울이 있고 이렇게 클라바쯤 나울이 이렇게 떼글떼글하게 생긴 이런 아이가 있고, 나울이 향기가 너무 좋아요. 향기가 있답니다. 요 나울에 향기가 있답니다. 이 향기가 좋아요. 요 아이가 약간, 요 아이는 클라바쯤 나울인 것 같아요. 분을 보사시 올리고 있는 나울입니다. 분 좀 보세요. 하얀 분을 바르고 있죠. 네, 이런 밑에는 자구를 뽀글뽀글 엄청 많이 올리고 있고, 네, 요 사이즈는 15cm 보트입니다. 이게 빠르게 차 있어요. 네, 이런 아이들 2만원에 드립니다. 네, 클라바쯤 나울은 2만원에 드립니다. 오, 멋있어요. 빨간 코끝이 빨갛고, 이게 하얀 분이 엄청 많이 분을 발랐어요. 요 아이들은 분을 뽀샤시 많이 바르는 나울입니다. 요 아이 2만원이고요. 요 라울이 6만원이라고 합니다. 요 라울. 요 라울은 6만원입니다. 아, 이쁘죠? 진짜 이뻐요. 큰 라울이 궁금하신 분들 한번 문의해 보시고요. 요 라울은 한 3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요 아이가 또 마제스티입니다. 마제스티. 네, 마제스티. 이렇게 생긴. 얼굴 이두로 붙어 있는 자연 군생으로 되어 있는 마제스티입니다. 한참 요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마제스티. 네, 이렇게 생긴 마제스티는 가격이 35,000원입니다. 마제스티가 35,000원입니다. 쭉 몸값이 하죠. 얼굴 좀 몇 개 더 달린 아이는 5만원 넘어갔다고 합니다. 네, 요 아이는 프리티고요. 프리티 만원에 드립니다. 프리티. 네, 하이트 길바고요. 하이트 길바. 이 아이도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하이트 길바. 몸값이 좀 하죠. 입장이 엄청 두툼해요. 네, 약간의 백분도 바르고 있고 아주 고급스러운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몸값이 좀 합니다. 38,000원이라고 하고요. 네, 여기 나나우쿠미니입니다. 나나우쿠미니. 네, 12cm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는 나나우쿠미니. 얼굴 수는 포트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요 아이는 이렇게 많고요. 또 여기 요 아이는 좀 이렇게 화분이 좀 모자란 듯한데도 얼굴 수는 엄청 많습니다. 네, 요 아이도 많고요. 얼굴 수 많고. 예, 이렇게 얼굴이 큰 얼굴들은 이렇게 얼굴이 큰 얼굴들은 얼굴 수는 작아요. 얼굴들이 이렇게 작은 얼굴들은 얼굴 수가 많고. 만원에 드립니다. 네, 이 아이가 블루 서프라이즈입니다. 원종 블루 서프라이즈. 이 아이는 만원에 드립니다. 네, 얼굴이 5두로 되어 있어요. 5두로. 12cm 포트고요. 5두로 되어 있고, 네. 요 아이가 또 까멜리아입니다. 아주 까멜리아가 엄청 따글따글해졌습니다.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아주 돌덩어리처럼. 아주 단단해져가지고요. 와, 갖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나요. 너무 이쁘죠? 얼굴이 5두로 되어 있고, 여기는 4두로 되어 있고, 여기도 5두네요. 5두. 까멜리아 군생이고요. 가격 35,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요 아이가 백화시즈고요. 백화시즈. 목도리에 삥 둘러서 자고 달고 있는 백화시즈입니다. 가격은 12,000원이고요. 네, 요 아이가 또 꽃피는 염자가 아주 이쁘죠. 색깔 이렇게 형광빛도 나는 것 같고, 핑크빛도 이쁘고, 네, 이렇게 여러가지 색깔을 만들고 있는 너무너무 이쁘 꽃피는 염자입니다. 목대는 이렇게 굵게 있습니다. 네, 요 아이는 가격이 15,000원씩입니다. 15,000원. 꽃피는 염자 15,000원이고요. 또 요 아이가 크림베리가 또 들어왔죠. 크림베리.
올구수가 꽤 많고요. 백분도 버섯이 올리고 있고 베리 종류라서 잎을 싹 또 설탕으로 오므리면 너무너무 이쁘겠죠. 네, 이렇게 베리 종류가 들어왔고요. 13,000원에 집니다. 네, 크림베리 13,000원. 올구수가 엄청 많죠. 네, 이렇게 있고요. 요런 아이가 또 들어왔습니다. 요런 아이 턱시판 철화입니다. 턱시판 철화. 네, 턱시판 철화가 또 들어왔어요. 요런 아이는 12,000원에 집니다. 턱시판 철화. 와, 송갈송갈 엄청 많네요. 얼굴수가. 네, 턱시판 철화가 12,000원이고요. 네, 요 아이가 백복입니다. 백복. 와, 백복 너무 달달 묵었어요. 색깔도 이쁘게. 예, 묵었습니다. 요 아이들이. 목대도 좋게 있고, 예, 얼굴수는 요 4두고요. 요 아이도 4두입니다. 예, 요 4두짜리 아이들은 4만원이고요. 여기 있는 요 아이는 5두짜리, 5두, 예, 5두 같기도 합니다. 5두. 5두짜리 요 아이는 5만원입니다. 네. 서리꽃이 있고요. 서리꽃. 와, 서리꽃 너무 사이즈가 좋고, 엄청 색깔도 이제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오고 있고요. 네. 큼직한 대품입니다. 네. 서리꽃 한번 재볼까요? 엄청 커요. 사이즈가. 네, 요렇게 나옵니다. 서리꽃. 한 34cm? 네, 34, 5cm 되는 것 같아요. 서리꽃. 요 아이는 35,000원이고요. 네, 요 아이가 바닐라비스죠. 바닐라비스. 완전 무겁습니다. 무겁고, 올구수도 꽤 많아요. 목대도 이렇게 굵게 있고, 네, 바닐라비스. 요 아이는 4만원입니다. 네, 요런 아이는 자연일 것 같아요. 자연. 적심 자리가 안 보여요. 거의 4만원이고요. 네, 요 아이가 베넷입니다. 베넷. 베넷이 지난주에 꽤 많았는데요. 다 판매가 되고, 요 아이가 하나 남았습니다. 베넷. 네, 베넷 키우시는 분 봤는데 너무너무 이쁘게 크더라고요. 네, 노지에서 키우시는 분. 오, 약간의 돌기도 있어요. 오, 돌기 있죠. 엄청 입장이 두툼해요. 오, 두툼하고요. 와, 목대 보이시죠? 보이시죠? 목대도 이렇게 있고. 요 아이는 18,000원입니다. 한 개 있습니다. 네, 여기 레드 법사. 네, 레드 법사가 있고요. 8,000원짜리입니다. 요 아이는 8,000원. 네, 레드 법사. 빨간색으로 물이 드는 레드 법사. 8,000원이고요. 네. 요 아이가 청솔. 요 아이가 하나 남았습니다. 요 아이 청솔 8,000원에 집니다. 네, 요 아이도 엄청 초록색의 연두빛 소나무 너무너무 이쁜 아이죠. 네, 요 청솔입니다. 네. 이렇게 밥도 많고요. 수영도 멋있고. 요 아이는 8,000원이고 드리고요. 하나 있습니다. 아, 헤리아슨 진짜 이쁘죠. 네, 헤리아슨을 볼 때마다 진짜 탐나요. 품고 싶어요. 너무 이쁘죠. 헤리와슨. 아이는 수입이라고 합니다. 수입. 네, 헤리와슨이 수입인데 이렇게 머리수가 많고요. 네, 몸값이 조금 나가죠. 7만원에 진다고 합니다. 이쁜 아이들은 꼭 몸값이 있어요. 네, 7만원입니다. 요 아이가 앙팡금이고요. 앙팡금. 건강해 보이죠? 앙팡금. 이렇게 머리수도 많은 군생으로 되어 있는 적신 군생이긴 합니다. 가격은 15,000원에 드리고요. 또 요 아이가, 네, 요 아이가 앙무죠. 앙무. 앙무가 가격 4,000원에 드립니다. 가격 4,000원이고요. 네, 요 루페스티리 금은, 오, 머리수가 엄청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오, 이런 사이사이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 아이 보세요. 이 아이. 우와, 이런 데서도 머리수가 엄청 나오죠. 네, 이렇게 번식력이 좋은 루페스트리 금이 있고요. 세 개 있습니다. 가격 8,000원입니다. 네, 여기 있는 분포함으로 가는 아이들을 한번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네. 와, 이게 오늘 또 백봉이, 아주 대품 백봉이 하나 또 나와 있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와, 얼굴수도 엄청 많습니다. 얼굴이 둘, 넷, 여섯, 여덟, 열, 네, 열두로 되어 있고요. 뒷부분에 자구, 잔잔한 자구들도 많이 밑에랑 달려 있습니다. 밑에 많이 달려 있어요. 이런데 사이사이에. 네, 이렇게 큰 백봉 달달 묵은 아이가 하나 나와 있고, 네, 사이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 40 거의 다 되는 37cm 되는 아이. 네, 이렇게 멋있고, 수영도 멋있고, 네, 화분은 이런 화분입니다. 대품,
예,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돼 있는 대품 화분. 예, 이 화분 포함해서 이 아이는, 예, 얼마라 그랬지? 9만 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9만 원. 예, 화분 포함해서 9만 원에 드립니다. 예, 이렇게 멋있는 아이인데요. 9만 원입니다. 이 아이. 화분 포함입니다. 화분 포함인데요. 요 무거우니까 흙 털고 식물 따로, 화분 따로 해서 보내드립니다. 네, 요 한엽 송록은 25,000원이라고 합니다. 엄청 이뻐요. 요 아이 물들면 진짜 이쁠 것 같아요. 한엽 송록 대품이고요. 네, 또 요렇게 여기에 이렇게 다 이렇게 화분 포함해서 가는 아이들이 이렇게 쭈루루 있습니다. 여기 아메치스도 15,000원이라고 하고요. 와, 가격 착하죠. 네, 여기 큐빅은 12,000원이고 백봉이 8,000원이고 화분 이런 화분이고 이 아이가 조한 다니엘 이런 화분에 들어있는데요. 화분 이쁘죠. 이 아이는 10,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볼게요. 여기 나홀 대품입니다. 나홀 대품. 이렇게 큰 나홀 대품은 70,000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또 요런 아이가 들어와 있는데 요 아이가 화분 포함해서 요 아이는 목대는 이렇게 꿀목대입니다. 이름은 지금 이름이 정확한 이름은 없고요. 예, 이런 목대를 꿀목대를 갖고 있는 요 아이는 4만 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화분 포함이고요. 네, 화분이 좀 커요. 화분이 요 아이도 분 털고 흙 털고 갑니다. 분 따로 식물 따로 4만 원에 드립니다. 엄청 형광 붙이고 멋있어요. 골든 글로우 교배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 목대 굵은 꿀목대 있는 그 아이는 4만 원에 드리고요. 네, 다빈치 코드는 만 원에 드립니다. 화분은 이 가분입니다. 이 가분. 이 가분에 다빈치 코드 만 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는 녹용이 2만 원이고요. 녹용. 수용이 이렇게 수염이 많이 났어요. 엄청 길죠. 네, 녹용은 2만 원이고요. 분포함입니다. 네, 피구 에레도이가 참 특이하죠. 네, 이 피구 에레도이는 이렇게 또 금붕어처럼 모양새가 모양새가 금붕어처럼 생겼죠. 붕어처럼 물고기처럼 특이해요. 이렇게 생긴 얼룩얼룩한 이런 피구 에레도이고요. 목지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 목지라가 되어 있는 피구 에레도이는 2만 원에 드립니다. 분포함으로. 네, 요 아이가 또 히아리움이라고 합니다. 히아리움. 네, 히아리움은 또 25,000원에 드립니다. 히아리움. 히아리움이 좀 몸값이 하나 봐요. 목대가 완전 꿀목대입니다. 이런 화분이고요. 충맹이 엄청 멋있게 놀놀하게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네, 이렇게. 충맹 수영이 늘어지는 수영이 멋있죠. 네, 이렇게 있고요. 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